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문제, 이거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우길기가 아니고 사실은 일본 자위대 해상기여서 좀 인정이 됐어요.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 개항하고 들어가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뭐 정서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. 지금 원래 보수가 북한하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상호주의를 얘기했는데 네. 일본하고 지금 상호주의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하나 어쨌든 자 그래 국제적으로 일본이 우길기 들고 들어간다. 자 그게 맞다. 근데 어쨌든 국민적 설득을 위하면은 그럼 너희는 뭘 해줄 거냐. 지금 뭐 후쿠시마 문제 플러스 알파 강제동원 문제 모든 게 상호주의가 실종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. 뭘 이걸 받아줬을 때 우리 이거 해준다고 뭐 하나 쥐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이게 다 이런 문제 다 그 문제입니다.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. 윤석열 정권이 네. 아니 이거는 진짜.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요. 지금 후쿠시마 문제까지 연결하면 한 몇백조, 내가 볼 때 일본에 몇백조 이득을 챙겨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몇백조짜리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독도를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하든지. 근데 그런 요구조차 안 하고 있으면요. 제 의심은 퇴임 이후 어디 일본으로부터 김건희 재단에 왕창 그냥 코바나 콘텐츠에 왕창 맡겨난 거 아니냐.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클린턴 부부가 사우디한테 엄청 잘 준 다음에 나중에 퇴임하고 사우디로부터 돈을 왕창 받아 먹었어요. 그 지금 바이든 저 군수이사한테 거의 몇백조 지원했죠. 그거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.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지금 그거 하지 않느냐. 너무 이상할 정도로 우리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